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인절은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표준제자 9분과 함께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시고 사무 여한의 결의로 기도를 올리신 결과 법계의 인증을 받으신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 양정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지난 7월 20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시고 사경을 하시고 1인 1도 불공의 실천과 일원상 서원문, 무시선법 암송을 통해서 이게 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공덕으로 저희들 각자 각자의 공부가 더 깊어지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한 걸음 더 진급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먼저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2장 영산회상 봄 소식이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법어 봉독 순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법문은 회보 맨 마지막 쪽에 있는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표준을 잡고 살아보라. 첫째는 항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살되
법신불 일원상을 보실 때마다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에 따라 죄와 복이 좌우되는 것을 알아서 사막 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쓰게 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셋째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을 것이요. 넷째는 모든 생명이 나의 동포임을 알아 사요 실천으로 세상을 고르는 것을 표준 잡을 것입니다. 이어서 법인 기원이 있겠습니다. 이 아심통 천지여
대중원은 확장하십니다. 한기에 주원문 홍동하겠습니다. 원기 109년 법인절 주원문. 천지 하감주의, 부모 하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법률 응감주의, 법신불 사원이시여, 원불교 양정교단 기원인 일동은 법인의 날을 맞이하여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선 계별의 주세 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법례의 크신 소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의 구원법례를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국선 시대를 열어가는 새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은혜이고 주위 인연들이 모두 부처이며 각자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어 부천 계획의 큰 일을 이뤄가고 세상을 살려낼 마음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일체 생명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신 부인 선진의 간절한 소원은 깊은 고뇌로 외롭고 어두운 밤에 길을 찾는 등불이 되었고 간절한 기도 음성은 세상을 향해 내리는 개벽의 소리가 되었으며 묵묵히 합장한 두 손은 어떠한 유혹과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가 되어 드디어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케 하였나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를 향한 부인 선진의 대신성, 대단결, 대공공의 정신은 법계의 인정을 받아 일체 생명을 제도할 세상 창립의 기초가 되었사오니 대종사님과 부인 선진의 거룩한 역사에 이 감사를 드리며 그 정신을 채받아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무여하나님의 권력이 저희의 소원이 되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각자의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으며 각자의 몸에 상생을 제도할 책임이 을 알라 하신 스승님의 성의를 받들어 일체 생명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이 세상을 평화 안락한 나온 세상을 이루어 가겠나이다.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저희에게 사은사요의 신앙과 상합팔조의 수행으로 이런 태도의 해명을 길이 빛내며 성불재중재생어세의 보람찬 보건공공의 생활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인류의 모범이 되며
의와 인과의 이치를 믿고 받들어 감사와 본으로 복과 지혜의 열매를 맺는 공부인이 되도록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오신물 사원이시여, 온 인류가 영원하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여 이기심과 자결심으로 인한 갈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무지와 빈곤, 질병,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어 다같이 다 함께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론의 진리가 충만하여 나날이 상생의 기운이 자라나며 뜻하는 일들이 진리의 호명 속에서 원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대 올리옵나이다. 이게 사대 올리옵니다. 박사의 소에 따라 묵상 신고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합장하시고
하시고 올리겠습니다. 함께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성가는 38장 구수산 구비구비입니다. 오늘
이어서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화타원 권화정 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 마치고 오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돋복 아끼셨다가 돌아가실 때 잘 챙겨가시려고 그러시죠? 여러분들, 복복을 어떻게 받은 옷인데 반드시 사춘기제 때 입으세요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챙겨서 대종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복복을 받으신 분들은 입으셔서 반드시 예의를 갖추시면 훨씬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해마다 이 법인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항상 어느 해든지 이 법인절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 법인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원기 109년도에 하게 됩니다. 다행히 교도님들과 함께 30일 전에 30일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번 법인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종사님과 구의 선지님들에 대한 그런 원의 삶을 어떻게 살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오늘 이 법인절을 맞이하고 또 기도 기간이었지만 그저 그냥 하니까 따라 했는지 아니면 이 법인절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대종사님과 구의 선지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챙겨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원기 109년도에 저의 법인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마음을 챙겨야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반드시 교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잊어버리고 흩어지는 이 마음을 109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 해상을 여실 때 그때 부인 제자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들 수 없는 세월에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때는 바야흐로 1891년 따뜻한 봄날 대종사님께서 5월 5일에 탄생하셔서 영광군 백수년 길롱리 영촌마을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대종사님께서 7세에 여러분들 한번 이 말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세 시절에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의심하셨고 그 의심이 9세 때부터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를 보면 나를 의심이 되고 만물을 보면 만물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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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져서 결국은 11세 때는 산신령께 기도하고 11세 때 5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어린 소년은
삼밭제 마당가에서 5년간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15세부터는 도사를 찾아 대종사님의 그 의심을 풀기 위해 그 세월을 또 돌아다니셨죠. 근 5년간 시절을 보내고 나이 20세 때 결국은 대종사님 결혼하시, 22세 때 아버님 열반하시고 생활은 공공해지시고 의심은 깊어지시고 산신령도 도사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에 의심이 깊어져서 결국은 한 생각, 장차 이 일을 어찌 알고, 이 한 생각에 결국은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을 어찌 알고, 이 일을 어찌 알고, 이 한 생각에 그 한 생각마저도 결국은 놓아버리고 모두가 놓아진 그 상태에 오직 입증의 상태에서 천지와 나와 모두 무라의 상태에서 입증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기간은 태인이 되다시피 몸에 적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식음도 전폐하고 먹는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태인이 되어서 그 입증의 상태에 모두 있는 그 시간, 그리하여 26세 되는 봄날 새벽에 결국은 그 하늘이 청명해지고 별빛이 교고해지며 그 시간에 그동안에 모두 캄캄했던 것들이 환히 밝아지면서 드디어 출정의 상태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교한 결국은 그 당시에 3월 26일 지금은 4월 28일에 대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에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시고 20년간 오직 그 한 생각으로 의도를 삼으시고 결국은 대가하신 이후에는 바로 모든 성자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대각을 하시고 바로 세수하시고 발도 깎으시고 손도 깎으시고 얼굴에 종기와 적이 모두 사라지면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제자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다시피엔 그분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종사님께서는 그곳에서 결국은 몇 개월 안에 40여 명의 제자가 모였고 그 중에 신신구든 9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원기원년 1916년, 그렇죠? 원기원년입니다. 원기원년의 시작에서 그 바로 시작한 것이 저축좌. 여러분, 성자가 대각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해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나 대종사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다가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원기 109년은 어둡고 몽매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더구나 구수산 99공의 궁촌 마을 그 어두운 곳에 그 깡촌에서 얼마나 어두운 그 시절에 대종사님께서는 결국은
개각을 하신 후에 저축조합하시고 저축조합하신 후에 하시면서 아홉 제자에게 여러분 지금 아홉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지금 피우고 있던 담배 끊어라. 너희들 지금 먹고 있던 술 끊어라. 예. 그리고 그동안에 천지를 지내던 천지도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의 먹고 입었던 의복도 줄여라. 그리고 명절을 휴일을 일을 해라. 그리고 집에 있는 부인들은 심의를 올려라. 보험이 밥을 할 때 한 숟가락 저축해라. 여러분, 그 먹기 어려운 그 시절에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대각을 하시고 원기 원년, 원기 2년의 저축조합을 여러분들 실행해서 이 해상을 열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그렇게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1도 의심이 없이 하라는 대로 하셨죠. 하라는 대로 하셔서 그때 모은 돈이 200원. 200원? 대종사님께서 사제를 들어서 모은 것이 400원. 부호한테 빌린 것이 400원. 예? 그렇게 모은 돈이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하시기 전에 대중에게 숯을 사놔라. 그 돈으로 숯을 사놔라. 바로 6개월 후에 결국은 10배로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숯값이 10배로 오르면서 결국은 대종사님이 저축조합으로 해상의 터전을 기초를 마련하셨다. 얼마나 대종사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건검전략하면 건검전략인 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 현실을 바로 대각하신 유의의 선들에게 그 과거의 기복과 미신에 찌들려 있던 그런 우리 대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조합하시고 그 돈으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 돈으로. 예. 이야, 여러분 이거 에어컨 밑에서 있죠. 기계도 좋죠. 컴퓨터는 있죠. 원기 3년 방음공사 시작. 여러분들 곡괭이로 삽으로 몸으로 그 추운 폭풍 한설과 그 더운 여름에도 결국은 제자들과 그렇게 방음공사를 해서 2만 6천 평의 땅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땅을 만든 것도 세상에 이롭게. 대종사님은 시작부터가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방음공사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도 결국은 구간도시를 지어서 저녁에는 이렇게 법문을 하고 낮에는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법인 기도에 응합니다. 원기 4년 3월달 그 기도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인 기도의 목적이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 이 해상을 여신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 대종사님께서 그 20년의 세월을 구도하셔서 대각하시고 부인 제자와 이 법인 성사가 있기까지 이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들. 예? 창생을 제도하는 것이 창생. 창생을 제도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속에서 살게 하는 창생 제도였습니다. 내 잘 먹고 내 마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창생 모든 생명들이 낙원 세상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 제자가 뭘 했습니까? 목숨을 바쳤대요. 목숨을 바친 이
큰 일이 법인 성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고 대종사님과 부인선진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법을 배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은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이 법으로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이 교법을 볼 수도 없고 대종사님이 아무리 대각을 하셨다 해도 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법인제를 맞이해서 참으로 대종사님과 부인선진에 대한 그 마음이 지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하셔야 그저 그냥 법인절이라 했다면 3000년의 기다림 터 저는 이 성지 찬송가 3장에 3000년을 기다림 터라고 부르면 눈물이 나오진다. 여러분 부처님 떠나시고 정법, 상법, 말법, 개법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 시대에 3000년이 지나고 그 기다린 토에 우리는 대종사님의 구원금례, 구원금례 억급의 세월에 원을 세워서 오셔서 구원금례의 서원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나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법인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창생을 그 창생이고 대종사님께 주신 그 창생이고 나의 이 창생이 내가 다른 창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보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원기 109년도에 창생을 제도하는 그리고 창생을 제도받는 나로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돌아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교리편 22장을 제가 가지고 첫날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표준 잡고 살아보라. 여러분 표준을 잡고 사는 것과 표준이 없이 사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법인절은 제가 이 표준으로 내년 법인절까지 한번 체잡고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가닥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표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라. 핵심이 이겁니다.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라. 여러분 법인절은 바로 법계의 인정이요. 법계의 인정은 바로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그 자리입니다. 사실은 진짜 법인절은 내가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깨닫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자리를 깨닫을 수도 있지만은 깨닫지 않아도 아 우주의 진리가 원래 하나이구나 하고 믿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이 하나의 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안으로는 정말 단전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하려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 딱 받쳐지면 경계가 오지 않습니다. 하게 힘이 받쳐지면서 바깥에 있는 일들이 일로 오지만은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의 자리를 여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면은 아 하나였다 했지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진리가 하나라 그랬지 그 하나라면은
결국은 너가 나구나. 내가 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안으로는 공부하지만 진리적으로는 법심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신 강명과 힘을 내리시와 세계의 정세가 날로 호전되고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며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고 일체 대중의 앞길에 광명과 평화와 광명과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옵시고 이 길에 부처님의 성지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좀 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좁게 살고 좁게 보고 좁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공부의 표준을 잡고 보니까 세계가 하나다 했지, 진리가 하나다 했지, 일체 생명이 하나다 했지, 상생이 나라 그랬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표준을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세계 정세가 말로 호전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복조가 한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들이 길이 광명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이 기도까지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모두가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소서. 그동안에 기도를 했지만 제가 이번 법인절부터는 매일 신고 시간에 이 기도를 제가 해야겠다 하고 3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진리가 하나임을 훨씬 더 내 세포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못 쓰는 것은 결국은 제복에 좌우된다. 대종사님이 어머. 두 번째, 그렇죠?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것이 제화복에 좌우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쉬운 것이죠. 이 일을 잘 알지만은 평소에 늘 삼합공부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여 일단 내 마음을 잘 쓰면 잘 쓰게 될 때 공부가 반쪽 공부는 내 마음 잘 쓰는데 근데 진정한 공부는 내가 잘 썸으로써 너가 마음을 잘 쓰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서 여러분 배가 고플 텐데 공부 표준이 부산 상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아직도 표준을 혹여 못 잡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 법문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속에서 연마하셔서 내 마음에 탐심과 탐욕심이 일어날 때 뭐한다? 청정한 마음과 공정한 마음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무치한 마음이 날 때 지혜의 마음이 나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내고 내 마음에 그런 분별심이 일어날 때 수시로 그 감사와 구원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할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들. 세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두가 사원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그러셨습니다. 깨달아라. 자각해라. 은혜가 천지로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것이다. 은혜를 자각해라. 내가 보은하고 있는가 배은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보은하고 있는가 배은하고 있는가, 동포에게 보은하고 있는가 배은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았고 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라. 네 번째는 모두가 모든 생명이 나의 동포임을 알아. 여러분, 이 생에 내가 권하정이는 권씨로 태어나서 권씨가 되었어요. 다음 생에는 제가 김씨로 오면 김씨가 되는 겁니다. 김씨 집안이. 다음 생에 배씨로 오면 저는 배씨 가정이 되겠죠. 내가 다음 생에 감급이 되어서 가축으로 축생으로 온다면 나는 축생이 되겠죠. 나는 진급이 된다면 인간으로 오겠죠. 여러분, 어느 생을 오더라도 모두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단지 몸 바꿔서 권씨가 되든지 배씨가 되든지 결국은 우리는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 이 동포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생일신, 사생이 한 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법인제를 맞이하여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이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해상을 열어주시고 법계 인정을 받으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날을 기점으로 늘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마음을 잘 써서 착하고 내 마음을 잘 써서 상대의 마음도 공부하게 하고, 사안의 은혜를 안아서 본 감사 실행하고, 네 번째 모두가 사생일신인 줄 알아서 내가 사유를 실천해라. 여러분, 저도 이 공부 표준을 그동안에 이 본문을 별로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인제를 맞이해서 네, 여러분들 제가 공부 표준을 잡고 내년 법인제까지 챙기고 또 챙겨서 결국은 여기에 삼합팔조 사은사요 이런 상의 신앙과 수행으로 여기에 표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밤이 길고 했지만 대종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녁 8시에 구간도실에 모여서 회합을 하고 저녁 10시에 기도터에서 각 부문에서 기도하고 12시에 마치고 내려오는 그 세월을 해서 그 정성으로 결국은 살신성인으로 법계의 인정을 놔두시고 우리는 오늘 그 해상에서 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 제 스스로 대종사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깨달 아직 자각이 부족하고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부 삼아 이 공부를 찾았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각자가 입장에서 더욱더 진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공부하실 수 모두가 대종사님 은혜에 보원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금 조금 지체되어서 성가를 1절만 불러도 괜찮을까요? 예, 그 성가 193장 1심으로 기도 올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심으로 기도 올린
이어서 공고 드리겠습니다. 예, 교당 일정 부분은 한번 예, 보시고 참고 부탁드리며 예, 두 번째 단락에 부산울산교구 공부방 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교당 주관으로 서면교당에서 그 주관해서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연불이 밴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교도님께서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공부방 밴드 가입 링크는 제가 밴드나 카카오톡 통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연불이 진행되는 밴드입니다. 그리고 법회 사회 공부단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제 저희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떡 공양은 전유진 교도님께서 자녀 조은재 불제자 생일 기념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공양은 광산 조수영 교도님께서 해주셨고요. 장소는 명동 찌개마을입니다. 지금 기회도 끝났고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식당 예약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끝나면 바로 찌개마을로 2층 원불교라 말씀하시고 2층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기도, 사경, 그리고 법인절 챌린지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경 노트 및 법인절 챌린지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법회 때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9년 법인절 경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